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선 이후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굉장히 규제가 심했고 지금 막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구석구석해요. 호재가 금리 압제를 이길지 신겨루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큼 치고 올라갈지는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서로 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방법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눈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내 집 갖고 내가 리모델링 싫다 반대도 못합니까? 자식한테 갈 재산이 저 새끼 저것들한테 가요. 조합원들 간의 신뢰도 조합장과 회사의 신뢰도인데 이 신뢰 금이 가면 이제 파국을. 노후된 아파트를 두고 버리는 주민들 간의 팽팽한 접전. 주민 간의 싸움은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으로 요즘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 주공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 주공아파트를 최고 35층, 85개동 12,032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건지 저희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규모라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12,032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은 2020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 4월 15일 0시부터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한창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사장. 그런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정확하게 이제 14일 0시, 그러니까 15일 0시이니까 그때부터. 그래도 긴가민가 하셨죠? 실제로 이게 중단될까? 글쎄요, 뭐 좀 약간은 느낌은 있었어요. 업체, 협력업체 사무실들이 뭐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으니까. 공사장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 인근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중단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예? 중단이 돼 있어가지고 입주 날짜를 되게 예상을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요즘에 저 그 공사 중단이 되고 싼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하신 분들도 있는데 23년 8월에 입주는 물 건너간 거죠? 이제는 뭐 힘들죠. 왜냐면은 여기 인분들이 다 방을 다 뺐어요. 인부들이 어디 살았는데? 여기 원룸이나 뭐 이런 다 살았잖아요. 며칠 만에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조합원들에게 공사 중단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집을 짓다가 집을 중단되면 그 중단되면 시간, 돈 다 오바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엉망이지 그 자체가. 우리 재산 가지고. 지금 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이제 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답답해요. 8월 달 뭐 내년에 이제 입주한다 그랬는데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설마. 1979년에 지어진 둔촌 주공 아파트. 2003년 재건축 추진위가 결성된 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사 네 곳이 시공사로 참여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습니다.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2020년 계약서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체결된 공사 계약서거든요. 전임 조합장 재직 시절에 체결된 계약서인데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시공사는 그 계약이 유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계약서에 비해 2020년 계약서엔 공사비가 늘었는데요. 약 5,600억 원이 증액된 현 계약서를 조합은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진행해야 되니까 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3조 2,300억을 명시한 도급계약서를 지금 쓰고 공사비 검증 결과는 추후에 반영하자고 단서를 달고 일단 공정을 돌리자.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또 별도로 주겠다. 조합 측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시공사의 공사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책정됐다고 합니다. 20년 3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뒤늦게 이제 4개월 만에 나왔는데 3,140억을 가백하는 게 좋겠다. 시공사를 찾아 조합이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착공을 하기 전 상황에서는 인허가 설계도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세화된 이제 설계도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공사비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도 산정을 할 수 없어서 인근의 유사한 실적을 가지고 그걸 유사하게 자료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서도 직접 소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희.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시공사업단이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서에도 보면은. 조합의 대표자, 즉 이제 조합장님이라든지 임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걸로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마감제 변경 요구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그런 옛날 제품들 스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지금 사면 42인치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 시류에 맞는 걸로 바꾸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내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시공사는 이때 정해진 걸로 하자. 조합이 특정 마감 자재를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특정한 업체들에 해당되는 부분들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감제? 네. 시공사가 조합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마감제 리스트. 구체적인 업체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착공 전이면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조합원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총회든지 뭐 이런 결정을 따라서 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하고 기존에 계약한 협력업체가 있고 마감제를 선정을 해서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저희는 계약하고 법안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조합 측은 이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트지를 어떤 걸로 해달라 이런 거를 하는 공문인데 이 공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착오로 조합에서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마감제 자재 품목 리스트가 여기에 첨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 첨부된 거를 저희도 몰랐고 시공사가 알면서도 조합을 이제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둔촌 주공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를 7억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10억인 주변의 시세를 7억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억에 분양을 하는 순간
바로 시세인 10억으로 떨컥 가서 붙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합원, 공급 주체는 분양가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의 일반 분양분을 높은 가격에 받아서 그걸 사업비로 조달하게 되면 자기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할 욕구가 많이 있겠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또 결국은 이거였죠. HUG의 분양가 심사에서 3.3제곱미터당 2,900만 원대를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시기에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2,900도 못 받을 거다. 2,600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낮아질 거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희망했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시간 끌기로 나섰습니다. 왜냐? 이 토지비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축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단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늦출수록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빨리 분양을 해서라면 속도라도 냈을 텐데 계속 늦춰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공사비 문제까지 늦어지게 된 결과죠. 서울시에서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공사가 멈춘 현장엔 일자리를 잃은 약 4천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시공사업단과 조합에서 빠르게 해결을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월세로 사니까 2년만, 저 한 번 또 이사도 했어요. 2년 지나서 이사도 했는데 또 연장이 되면 저희는 또 어디 전세를 가야 되는데 그 2년마다 그것도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전부 다 조합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또 얼마나 더 올려달라 할까? 그리고 또 집은 있을까? 진짜 막 화도 나고 불안하고 막 짜증나요, 진짜. 12,032세대 입주 예정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공사가 재개돼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특정 조합들하고 건설사들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 또 신규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택 공급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 빨리 봉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